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5호 16국시대에 최초로 나타난 국가 전조의 4대 황제인 유창과 5대 황제인 유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조의 4대 황제인 유창은 재위는 318년 1년 동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3대 황제인 유총의 장남으로서 황태자인 이복동생 유예가 폐위가 되자 4대 황제로 즉위를 한 사람이 유창이게 되었습니다. 3대 황제는 이제 그 아버지인 유총인데 유총은 주색을 밝히다가 재위 9년 만에 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4대 황제인 유창은 외척인 근준 그 다음에 환관들과 결탁을 해서 그 황태자인 그 유예를 모함하고 폐위시키고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유창은 이복형인 유혁과 사마업도 살해를 하고 형제 왕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죽이 후에는 주색을 밝히다가 외척인 근준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조의 5대 황제인 유효는 재위는 318년부터 328년까지 1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효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서 전조를 건국한 유연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의 양자이면서 장군으로서 각종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유효가 부상하게 되는 거죠. 311년에 3대 황제인 유총의 부하로서 한군, 그러니까 이제 전조를 한이라고도 했죠. 한에서 전조로 바뀐 거죠. 한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낙양을 공격을 합니다. 316년 장안을 공격을 함락을 하고 장안에 있던 서진의 민재를 사로잡게 되겠습니다. 관중, 지금의 산시성이죠. 여기를 평정하고 군벌화가 됩니다. 318년에 낙양에서 유찬이 즉위를 하지만은 이 유찬이 외척인 근준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찬을 죽이게 됩니다. 유효는 낙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4대 황제의 전조의 4대 황제인 유찬이 이제 살해를 낙양에서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효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이었는데 장군으로서 근준이 이제 세력을 잡으니까 장안에서 스스로 황제의 즉위를 하고 부하인 성록을 조공에 임명. 성록은 이거 나중에 이제 그 후조를 건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효를 이제 그 근준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근준이 패배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근준이 낙양에 있던 근준이 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효의 부하인 성록이 평양성을 공격해 함락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 성록 후조를 만든 성록과 그다음에 이제 전조의 그 5대 황제인 유효가 적대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19년에 국호를 전조라고 칭하고 흉노의 후예임을 공식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적과 강적을 복속시키고 전량과 구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325년 후조의 병주 산시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진의 사주, 허란성이죠. 이게 그 후조와 동진이 이 전조의 유효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막강해진 거죠. 전조는 기세를 몰아서 후조의 낙양을 공격을 해서 낙양에 있는 그 후조의 석생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후조의 석호가 구원군을 몰고 와서 낙양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몰고 와서 전조의 유효를 격파를 하게 되고 이제 후조가 승리를 하죠. 장안에서 출격한 전조의 유효는 석호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후조에게 패한 거죠. 그 다음에 병주와 사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조는 쇠퇴하고 전량이 독립을 하고 구지의 저항이 거세지게 됩니다. 328년 유효는 후조의 석호를 격파를 하고 전조의 유효가 후조의 석호를 격파를 하고 낙양하고 사주를 차지하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 후조의 건국자인 성록의 반격으로 낙양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전조의 유효가 이 후조의 석호 성록에게 사로잡혀서 이 그 전조의 유효가 처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